안녕하세요, 방송인 장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붐이에요. 민호 형이 새로운 싱글 음원을 낸다고 하셔가지고 제목은 인생 일기라고 하고요. 발매 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호 형의 인생 일기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우와, 되게 크리스마스 같다. 도입부부터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인데. 전주부터 뭐. 그 일기장 쫙 펼치면 그런 느낌이 시작이야. 힘들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나네. 힘들었던 순간들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아, 내 얘기네, 내 얘기야. 이래서 제목이 인생 일기구나. 아, 너무 좋은데요? 와. 아, 너무 좋다. 멜로디 너무 중독성 있다. 그래, 웃던 날들, 울던 날들, 모든 시간들이 행복이었다. 가사가 진짜 막 파고들어요. 왜 슬픈 거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숨 없이 써내려가 나의 인생아, 너를 사랑한다. 내 얘기 같았어요. 처음에 그 일기장에 꿈 하나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런데 그 꿈을 잊지 않고 노력해온 나에게 뭔가 에너지를 좀 힘을 주는 그런 노래 같아요. 먼 훗날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나의 과거부터 미래의 나까지 다 이렇게 만나보는 노래. 이거 민트분들 많이 우시겠는데요? 민호 형! 아우, 제 인생 노래.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목소리가 반갑다. 감미로워지냐고요? 형이 직접 썼는지 알죠, 일기를. 형 이 노래 쓰시고 부르시면서 눈물 안 흘리셨어요? 나는 완전 그... 완전 몰입이었지. 왜냐면 누군가의 이야기잖아, 다. 아이돌 때부터 저도 이제 가수 도전했잖아요. 나는 98년도로 넘어갔어요, 이 음악을 듣자마자. 아, 되게 공감이 되는 가사? 아, 이게 사실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 딱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들으시면서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까지. 그렇지. 동시에 다 안아주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었을 때 이 마음이 그 노래의 전부인, 곡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래를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음악으로서 선물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멜로디는 슬픈데 희망처럼 뭔가 나에게 좀 힘이 되는 노래지. 내가 그냥 자주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아. 난 그게 사실은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노래는 전혀 모르지만 카메라 앞에서의 형 모습도 있지만 카메라 꺼졌을 때 전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형을 알고 이 노래를 또 듣고 형의 뭔가 이야기라고 느껴지고, 또 보편적인 누군가에게 들려줘도 누구나 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미래의 나한테 꼭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지. 미래의 성규에게 말을 건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를 통해서 맞네, 미래의 나에게도 미리 한번 얘기를 건네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 시절도 지금은 나에게 웃을 수 있고 부마 잘 살았다라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 추억, 그래요, 그걸 건드려줘서 너무 좋아요. 내가 잘 흥얼거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가사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이런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일기는 굉장히 기분 좋게 날씨 맑음, 맨 마지막에 기분 좋음. 진짜 칭찬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예요. 정말 되게 곡 선정 잘했다. 딱 첫 듣자마자부터 제목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더할 나위가 없네요. 꼭 추천합니다.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너무 나를 못 돌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킬링송. 한 6월 22일 날인가요? 앨범은 안 나오고 디지털 싱글이라. 나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트로트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팬들한테 선물처럼 드리는 곡이에요. 완전 싱글 한 곡이라 지금 이맘때쯤 한 곡도 선물로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앨범이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거 큰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을 아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이야기도 보이는 거야. 지금 현재 필요한 노래인 것 같고 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가 많은 분들께 진짜 선물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고 늘 이후에 생각했을 때 정말 행복했다 맞아 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억으로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쓰여지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 쓰여질 인생 일기들, 네. 과거의 일기들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그럼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인생 일기 파이팅! 장민호 파이팅! 민트 파이팅! 장성규 파이팅! 한혜진, 장민호 파이팅! 파이팅! 장민호 파이팅! 붐 파이팅! 인생 일기 파이팅!